스승한 집이라 그때 정진해 보살이 정진해라고 하는 그 꼭 기억하세요. 정진. 예. 정진하세요. 정진하세요. 예. 그다음 뭐죠? 하여튼 정진하세요. 정진하세요. 예. 물러남이 없는 정진. 그겁니다. 바로. 그것을 여기서 부연 설명했다 생각하면 돼요. 법회보살에게 고해 말씀하사대 불자야 보살 마살이 초발 구 일체 지심하여 처음에 일체 지혜를 구하는 마음을 일체 지혜를 구하는 마음을 바래서 이게 뭡니까? 보리심을 바래서 그렇죠. 보리심이란 게 뭡니까? 일체 지혜야. 일체 지혜를 구하는 마음을 냈어요. 앞에서 이제 발심 공덕품이 있었으니까 내서 성취 여시 무량 공덕하여 이와 같이 한량없는 공덕을 성취해서 아, 참 그 초발심 공덕품에서 처음 마음 낸 데 대한 그런 그 공덕이 얼마나 많다고 하는 것을 정말 뭐 입이 벌어지도록 벌어진 입이 다물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많은 공덕을 설명했었습니다. 뭐가 훌륭한 공덕이지만 그것은 차치하고 또 뭐 어떤 공덕을 하고 그런 거 그 공덕의 차원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한 번 인연을 맺으면 그 인연 때문에 펼쳐지는 우리 인생사가 얼마나 다양합니까? 참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그 우리 인생이 한 번 인연 맺은 그 때문에 그렇게 그 인생이 그렇게 펼쳐집니다. 그게 무량 공덕이죠. 그것을 성취해서 구대장엄하며 대장엄 큰 장엄을 갖췄으며 여러분들 인생을 그 생각하십시오. 대장엄 그동안 살아온 그 삶이 대장엄입니다. 그게 처음 맺은 인연이야. 그게 부모하고 맺은 인연도 해당되겠지만 그 다음에 성장을 해서 성인이 되어서 성가를 했을 때 한 가정을 이뤘을 때 맺은 그 인연이 제일 크죠. 사실은 뭐 부모하고 맺은 인연보다도 더 큽니다. 그래서 대장엄을 갖추며 성일체에 지성하여 일체 지혜의 수레를 타서 수레에 올라서 이 보살 정의하며 보살의 바른 지위에 들어가며 보살의 바른 지 보살행한다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 성일체 지성 일체 지혜의 수레에 올라탄 사람이 보살행하는 거예요. 보살행하는 것은 벌써 그 지혜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를 들어서 봉사를 잘한다든지 뭐 겸손을 잘한다든지 사양을 잘한다든지 뭐 조그마한 그런 일에 희생을 잘한다든지 어디 길을 갈 때도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양보를 한다든지 그거 다 지혜 있는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일체 지혜의 수레에 올라서 보살의 정의에 들어가며 사제세간법하고 모든 세간법을 버리고 불출세법 하며 부처님의 출세간법을 얻으며 이게 이제 세간법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악연, 아집, 아애, 아애에 대한 집착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불출세법이라고 하는 거 출세간법이라고 하는 거 이게 또 뭐 특별한 것입니까? 참 뭐 선한 일하고 겸손하고 육바람을 잘 닦고 인위예지 잘 지키는 거 이게 출세간법입니다. 인위예지 그거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거예요. 불출세간법을 얻으며 과거, 미래, 현재 모든 부처님의 습수로 깨달은 사람 그 모든 깨달은 사람들은 정말 성자의 길을 가는 사람, 현자의 길을 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습수로서 결정코 지어 무상보리 구경지처 하느니라 결정코 무상보리 가장 높은 깨달음 보리 구경의 곳 최고의 곳에 이르게 되나니라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행의 근본에 대해서 저 모든 보살이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발심을 해서 말하자면 그 수승한 그 지위의 그 상태를 앞에서 살짝 열거를 했어요.
저 모든 보살이 불교 중에 운하수소바야사, 불교라는 말이 그냥 이런데 화엄경에도 나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교법 가운데 어떻게 수습하야사, 어떻게 닦아야, 닦아야 모든 열애로 하여금 개생환희하며 모든 깨달은 사람이 다 기뻐하게 하며, 아이들이 어떤 행위를 해야 부모들이 기뻐할까. 그건 이제 그런 경우하고 같죠. 불보살들이 기뻐하게 하려면은 우리가 어떤 수행을 해야 불법에 근거한 어떤 수행을 해야 그렇게 되겠는가. 또 입재보살 소주지차며 모든 보살이 머무는 바 곳에 머물며,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우리가 목이 터지라고 부르는데 그 관세음보살 같은 그런 그 자비, 그 다음에 지장보살 같은 그런 그 큰 그 원력, 지옥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그 원력, 그런 곳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으며, 또 일체 대행이 개득 청정하며 모든 훌륭한 행, 대행이라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 대행 보현 보살, 그렇죠. 보살행을 잘하는 사람의 대표가 보현행입니다. 그런 그 훌륭한 행, 보살행이 개득 청정하며 다 청정함을 얻으며 다 훌륭하게 완성되며,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조금 해가지고는 안 되겠죠. 소유 대원을 있는 바 큰 원을, 우리 장사를 하고 뭐 사업을 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이치예요. 불법 수행을 가지고 이야기했지만 이게 한 인생살이 아니면 하나의 사업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도 다 해당이 돼요. 소유 대원을, 내가 조그만 가게를 열어도 거기에 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아무리 작은, 남이 보기엔 작은 가게 같이 보이지만 그 사람에게는 그게 큰 원이야. 자기 능력에는 그게 가장 큰 원이야. 소유 대원을 실게 만족하면, 다 만족할 수 있으며, 그 답이 나옵니다, 이제. 아무리 한 평짜리 구멍 가게라도 그 사람에게는 가장 큰 원력이고 꿈이고 희망이라. 그게 소유 대원이야. 또 뭐 여기서 이제 공부하러 와가지고 뭐 이제 글씨 쓰고 사경하고 하는데 처음에는 뭐 알아듣지도 못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내가 이걸 그 환경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고 죽어야지. 최소한도 환경 뭐 그 세상 사람이 공부하는데 나도 공부해서 어느 정도 환경에 눈을 떼야지. 이것도 큰 원력이죠, 그야말로. 그것을 실사 충만하면 다 하여금 만족해 하며, 해답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는 것. 또 회제 보살 광대 지장 하며 모든 보살들의 광대한 창고를 얻으며, 보살들의 광대한 창고가 뭐겠습니까? 보살행입니다. 불법을 잘 알아서 지혜와 자비가 충만한 창고, 그것을 얻으며 수소 응화하여 응당이 교화할 바를 따라서 상이 설법하되, 항상 법을 설하되, 항상 위하여 법을 설하되. 우리 저 이쯤 공부한 우리 불자들은요, 그래도 뭐 이웃 사람들 만나서 그냥 세상 이야기만 휩쓸릴 게 아니라 세상 이야기 하다가 약간 이제 틈이 생기고 말이 끊어질 법 하면은 슬쩍 불법을 한마디 꺼내는 거야. 야, 불교에는 뭐 화엄경이라고 하는 게 있다는데 하고, 이렇게 해서 대방공불 화엄경 이름이라도 한번 들려주는 거야. 거기서 조금 성근 있는 사람은 야, 그거 뭐라고 했지 하고 이렇게 물어온단 말이야. 그러면 대방공불 화엄경이라고 정확하게 한번 외워봐라. 그거 하면 이제 또 성근이 있는 사람은요, 그렇게 대방광물 함경이라고 했는가 하고 이렇게 또 물어올 수도 있는 거야. 전번에 이야기했지만 어떤 거지에게 돈을 한 500만 원
줄 테니까 네가 나 마음이 탑을 하면 왜 보라 하니까 내가 그걸 어떻게 해요? 내가 그걸 어떻게 해요? 하면서 뒤로 물러나는 그런 근기가 되지 말고 참 그 정말 그건 경전에도 없는 이야기야. 부처님도 아마 그런 거 상상 못했을 거야. 상이 설법 보되 항상 그 어떤 이치에 대해서 인과이치 좋잖아. 인과이치는 뭐 불교하고 관계 없는 겁니다. 세상 이치고 우주 만유의 진리지.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그래 뭐 뉴스에 난 거 신문에 난 거 이런 걸 가지고도 인과를 적용해서 이야기하면 될 거 아니야. 인과를 적용하면 되는 거라. 뭐 가을이 돼서 단풍이 들고 또 나중에 잎이 떨어지고 하는 거 그것도 그냥 인과를 적용해서 이야기하면 그냥 불교가 그 속에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양불사 바람일행하며 항상 바람일행을 버리지 아니하며 육바람일 보시지게 인욕정진 선장지에 다 잊어버리고 보시 베푸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 그게 보시입니다. 베푸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 그런 행을 항상 버리지 아니하며 소렴 중생을 생각하는 바 중생을 함령 득도하고 다 하여금 제도를 얻게 하고 제도를 얻게 하고 소삼보종하야 삼보의 종자 불법성 삼보의 종자를 이어서 이을 소자요 계속 이어간다 이거요. 지금 삼보의 종자가 지금 2600년 전부터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성도 하시고 당신 수행해서 도를 이루시고 오비구 등 그 같이 수행하던 다섯 비구를 찾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설법을 했죠. 그러면 뭐죠? 부처님이 계셨고 그 다음에 오비구 법을 듣는 불교도가 생겼고 그 다음에 불교도를 만들기 위해서 부처님이 깨달은 바를 설명했고 그럼 불법승 불법승 삼부가 거기서부터 출발한 거야. 그래가지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아주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분이야. 석가모니 부처님 같이 성공한 분이 없어요. 그 오랜 세월 지금 뭐 동서양을 걸쳐서 어디 저 불교가 들어가지 않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미국에서는요 불교가 막 그냥 곳곳에서 들어가가지고 각축을 벌이는데 아무튼 불교도가 상당히 기하급수로 불어났어요. 또 이 시대에 제일 큰 어른이 누구시죠? 다라이라마. 다라이라마 스님이 거기 가서 한 번씩 공원에서 예를 들어서 법회를 열면 수만 명이 모인다잖아요. 그런 게 참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게 부처님의 사업이 그토록 발전한 거예요. 부처님 사업이, 불교 사업이. 그래 소삼보종이라 삼보의 종자가 이어져서 사업을 단절하며 하여금 끊어지지 단절하지 않게 하며 또 선근 방편이 계실 부르리 있고 그렇습니다. 선근 방편이 좋은 방편 중생에게 이익이 되는 좋은 방편이 다 허망하지 않게 할 수 있습니까? 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 앞에 행의 근본 해가지고 쭉 여기 이제 뭡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 10가지 이상 되는 그런 그 질문들 아주 좋은 내용인데 이것이 말하자면은 계속될 수 있는 방법 그것을 이제 물었습니다. 불자의 저 모든 보살이 이하 방편으로 어떤 방편으로 능력 차버 당덕 원만이니 있고 능히 이 법으로 하여금 마땅히 원만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앞에 그 열거한 열 가지 항목이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원만하게 될 수 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가게를 열었는데 그 가게가 그 다 그 제대로 성공하려면은 하는 거기에 대한 의문도 됩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에요. 원수 예민하사 원컨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드리우사 예민을 드리우사 위야 선설하소서 저희들을 위해서 선설
자, 설명해 주십시오. 차회 대중이, 대회가 여기에 있는 모든 대중들이 미불낭문인이다. 즐겨 듣고자 하지 아니함이 없습니다. 다 듣고자 합니다. 뭐 여기서 우리가 환경 공부하는 일에서부터 크게는 성불하는 일에 관세음보살이 되고 지장보살이 되고 보현보살, 문수보살이 되는 일에서부터 아니면 뭐 내가 펼쳐놓은 작은 그런 그 꿈, 뭘 하나 배우려고 하는 것, 무슨 뭐 붓글씨를 배우려고 하든지 무슨 음악을 잘하려고 하든지 뭐든지 다 그렇습니다. 조그마한 가게를 열어서 크게 성공하게 하는 그런 그 비결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전부 이 속에 다 포함됐잖아요. 아까 그 설명한 그런 그 행의 근본이라고 하는데 그 속에 다 포함됐습니다. 인간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은 이 속에 다 포함됐습니다. 그것이 다 원만하게 성공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수 애민하사 저희들을 애민이 여기서 저희들을 위해서 좀 설해 주십시오. 여기 있는 모든 대중들 그때 설법한 것이 지금 사람들에게까지도 다 유효합니다. 이게 이 모인 대중들이 다 듣고자 합니다. 듣고 싶죠, 다 여러분들도 듣고 싶긴 싶은데 아마 그 책임감이 클 겁니다. 책임감이 덕의 작용이라. 부차 여제 보살마설이 다시 또 여러 보살마설들이 상근 수습하여 항상 부지런히 수습해서 일체 무명을 무명 암흑을 멸지하며 그랬습니다. 상근 수습하여 했죠. 이게 이제 부담스럽죠. 뭐든지 병도 고치는데 약 그 한 번 딱 먹으면 고쳐지면 좋겠고 침도 한 방 딱 나면 좋겠고 뜸도 한 번 딱 뜨면 그냥 그걸로 다 해결됐으면 좋은데 저는 하도 오랫동안 병고를 앓다 보니까 늘 그래요. 특히 침 같은 거 맞을 때 그 한 방 딱 나서 되는 법 없냐고 네, 늘 그래요. 그러면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래. 그 상근 수습이 항상 부지런히 해야 돼. 꾸준히. 예. 그래서 일체 무명 흑암, 무명. 우리가 지혜의 반대가 무명이잖아요. 밝음이 없다 이랬습니다. 캄캄한. 그것도 흑암이라고 했네. 무명이나 흑암이나 같습니다. 어리석음이죠. 그런 것을 멸지하며 항복 마원하고 마원을 마군이나 원수를 항복하고 하는 말은 장애된 모든 요소들을 다 항복받고 그랬어요. 장애된 모든 요소들을 다 제거하고 제외도하며 모든 외도들을 제어하며 거기에 이제 방해꾼들이 또 있어요. 뭐 시기한다든지 질투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웃에서 뭐 어쩐다든지 뭐 등등 또 옆에 가까운 사람이 못하게 한다든지 뭐 등등 이런 그런 외도들은 그게 외도예요. 불법 밖에 도라고 해서 바깥에 길도자야 그 외도들을 제어하며 영척일체 번뇌 신고하고 일체 번뇌의 마음대를 영척 영원히 씻어버리고 그 내 속에도 또한 번뇌가 있어. 밖에서 방해하는 요소도 많지만은 무엇보다도 내 속에 그 일을 방해하는 게 있어. 그런 것들을 영원히 씻어버리고 뭐 가게 열어가지고 처음에 얼마 동안은 열심히 잘해요. 그저 앞에 길도 막 쓸고 옆집 길까지 옆집 마당까지 다 쓸어주고 막 그냥 길 건너편까지도 막 그냥 쓰레기 주워서 깨끗하게 하고 자기 집에 청소는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차츰 이제 세월이 가면은 자기 집 청소도 잘 안 해. 예. 자기 가게 안에 청소도 게을리 한다니까. 그러니 뭐 옆집 쓰러지던 거 뭐 그거 뭐 있을 테기 없죠. 겨울에 눈 오면 눈 치워가지고 옆집에다가도 퍼놔버려. 보통 중생들의 심리가 그래.
신령 성취 일체 성건하며 다능이 일체 성건, 선한 일이라고 한 모든 선한 일, 일체 성건이죠. 성건을 다 성취하며 영출 일체 악취 재난하며 일체 악취 악한 방해되는 것, 그리고 모든 방해되는 어려움들, 그것에서부터 영원히 벗어나며 정치 일체 대지 경계하며 일체 큰 지혜의 경계를 깨끗하게 잘 다스리며 성취 일체 보살의 제지와 일체 보살의 모든 지위, 그리고 제 바람일과, 바람일과 총지, 다라니, 뭐든지 다 잘 기억하는 거. 삼매, 딱 마음이 안정돼가지고 환히 깨뜨려 보는 거. 아, 내가 뭐가 잘못됐다. 오늘은, 어떤 사람이 오겠다까지도 앉아갖고 환히 알고, 그 다음에 육통, 삼명, 이게 육신통. 또 삼명이라고 했지만 삼명도 이제 육신통 안에 포함돼요. 그리고 사무소에, 이게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네 가지 두려움이 없는 거. 그런 청정 공덕, 훌륭한 그 외에 많은 청정한 공덕을 성취하며 장엄 일체 재불 국토와 일체 모든 부처님의 국토와 그리고 모든 상호와, 그리고, 신너 심행하여 몸과 말과 마음의 행을 장엄해서, 참 주변 환경이 뭐죠? 일체 재불 국토고, 그 다음에 급제 상호는 뭡니까? 상호를 장엄한다 했는데, 재불 국토는 주변 환경을 깨끗이 하고 힘 닿는 데까지 꾸밀 수 있으면은 꾸미고. 그것도 이제 안목 따라서 꾸민다는 게 오히려 유치스럽게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 참 주의해야 돼. 일체 재불국토를 장엄하고 제 상호를 또 장엄해야 돼. 제 상호를 장엄한다고 막 그냥 대도 않게 화장할 게 아니라 자기 능력 닿는 데까지 깔끔하고 정돈된 모습, 그리고 자기 능력이 미치는 때까지 그렇게 이제 자기 자신을 이제 꾸미는 거, 그게 상호를 꾸미는 거예요. 상호를 장엄하는 것입니다. 또 신, 너, 심, 몸과 말과 마음이 할 수 있는 그 행들을 또 장엄해야 돼. 몸을 잘 장엄하고 말을 잘 장엄하고 남에게 비난하고 뭐 배 아파하는 소리 절대 하지 말고 칭찬해주고 부추겨주고 찬탄해주는 말, 그리고 마음으로도 설사 질투심이 자기도 모르게, 인간은 자기도 모르게 나요, 질투심 같은 거. 그래서 속으로 욕이 나오더라도 욕이 나오면 그 다음에 아 이거 내가 잘못했다 하고 속으로 한번 그 어떤 그 욕이 나오면은 한 10번쯤 관세음보살을 불러서 그걸 씻어야 돼. 그래야 돼요. 아이고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하고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아니면 화엄성경 화엄성경 화엄성경, 아니면 대방광불 화엄경 대방광불 화엄경,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 나는 것은 자기도 모르게 나. 이 중생이 업이 지중하기 때문에 업에 의해서 저절로 난다고. 그것까지는 어쩔 수 없어. 자기도 어쩔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치유하는 게 중요해. 치유하는 것은 이건 배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야. 아이고 내가 왜 이런 생각이 나왔을까. 그 질투심에서 나오는 욕은, 속에서 나오는 욕은 어쩔 수 없어. 불가항력이야. 그런데 그 다음에 치유하는 것은 자기 능력이고 자기 그 교양이고 자기가 이제 얼마나 불법과 인연을 깊이 맺었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지장보살을 부를 수도 있고 관세음보살을 부를 수도 있고 대방광불 화엄경을 부를 수도 있고 화엄성경을 부를 수도 있고, 그래서 한 10번쯤 속으로 이제 외워가지고 그걸 씻어버려야 돼. 그게 이제 말하자면 심행을 장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취 만족하며, 성취해서 만족하게 하며, 선지 일체 재불열의 일체 재불열의 역, 심력이죠. 열 가지 힘. 또 무소회는 저 앞에 있었는데 사무소회. 그 다음에 불공불법 하는 것은 18불공법이야. 특수한 법,
다른 사람과 같지 아니한 부처님 법. 그래서 이것도 이제 부처님만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18불공법이에요. 심력 사무소의 18불공법과 일체 지지, 일체 지혜이지. 차별도 화. 그리고 사람 차별 아는 거 참 쉽지가 않죠. 또 평등한 이치도 환하게 아는 거. 그게 일체 지혜이지. 의 소행 경계를 선지 잘 알며 저 앞에서 선지하며 또 위욕 성숙 일체 중생하야 일체 중생들을 전부 성숙하게 하고자 해서 그렇죠. 혼자만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불법에 의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 그게 일체 성숙 일체 중생입니다. 일체 중생을 성숙하게 하고자 해서 숙이신 나야 그 마음의 즐거한 발을 따라서 이치 불투하고 부처님 국토를 취하고 부처님 국토 좋은 환경을 만들고 수건수시하야 근기를 따르고 때를 따라서 영설법 종종무량 광대불사하며 그렇습니다. 알맞게 영 알맞게 법을 설해서 가지가지 한량 없는 광대한 불사를 지으며 그여 무량제 공덕과 그리고 그 외 한량 없는 모든 공덕과 모든 행과 모든 도와 그리고 모든 경계를 계실 원만하여 다 원만하게 해서 지려 열애로 빨리 열애로 더불어 공덕이 평등 할 수 있겠습니까? 하리까? 라고 토를 따라요. 하니라가 아니고 하리까? 그렇게 궁극에 가서는 개인 성공에서부터 궁극에 가서는 부처님 경지에까지 이를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의 공덕하고 같아질 수 있습니까? 그런 뜻입니다. 불평등의 작용이라 또 이제 좀 더 묻고 그리고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명법품의 서두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거 또 질문하고 나서 그다음에 중송 거듭 반복해서 이제 시형식을 통해서 이제 한 번 더 복습하는 거 이게 이제 쭉 서두에 이제 다 나와 있어요. 불평등의 작용이라 부처님 평등에 대한 작용 모든 열의 응정등각이 부처님입니다. 열애가 백천 아성지급에 한량없는 세월에 수보살행시에 보살행을 닦을 때 소집 법장을 모은 바 법장 이치에 대한 참고 법에 대한 참고 법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온갖 이치 온갖 진리 거기에 대한 참고를 신령 수호하야 다능히 수호해서 그렇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불법 많죠. 뭐 불보살들에 대한 그런 그 공덕에 대해서도 잘 아시고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천도제 문제도 잘 알고 있고 내가 늘 강조하는 불법 이치가 뭐죠? 인과의 이치, 연기의 이치. 인과의 이치도 잘 알고 있고 그런 등등 뭐 일심의 이치 아주 중요하죠. 한 마음의 도리 예, 그런 것 그런 게 다 포함해서 소집 법장이야. 모은 바 법장을 신능 수호해서 다능히 수호해서 여러분들 한번 눈 감고 그 가만히 그걸 한번 그 불법 그동안 공부하고 절에 갖다 준 돈도 상당한데 내가 알고 있는 불법이 몇 가지나 되는가 한번 메모 한번 해보세요. 인과는 하도 들어서 내가 알고 그 다음에 49제 의식도 내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가서 기도하는 이치도 내가 알고 있고 등등 조목조목 한번 적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소집 법장이야. 모은 바 법의 참고를 신령수 잘 보호해야 돼요. 그거 잘 보호해야 평소에 잘 지키고 보호해야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것이 딱 그 작용을 합니다. 그 불법을 잘 장착하고 있어야 돼.
주머니에 늘 지니고 있어야 돼. 주머니에 지니고 있다가 어떤 경우에 그 어디 차 운전하고 가다가 무슨 끼어들기 같은 거 할 때 스님이 맨날 말씀하신 것인데 하고 딱 거기에 대해서 복을 한번 탁 짓고 가는 거야. 복을 한번 짓고 가고 세상 살면서 뭐 그런 경우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게 다 소지법장이야. 계시 연설하며 그런 것들을 수호했다가 경우에 따라서 열어서 연설해주며 그럴 경우 많죠. 옆집에서 이웃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형제 자매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뭐 도반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 본인은 너무 경황이 없어서 생각을 못할 경우가 많아요. 평소에 배웠다 하더라도 떠올리지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잘 봐서 그렇다고 또 무턱대놓고 그냥 이야기할 게 아니라 상황을 잘 봐서 어느 정도 마음이 안정됐다 싶으면은 그때 이제 나도 사실은 이러한 경우를 당하면은 참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천지가 캄캄한데 그래도 이럴 때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 관세음보살을 소개하든지 화엄성중을 소개하든지 뭐 소개할 거 많잖아요. 계시 연설 그게 그겁니다. 계시 연설 연설하며